그린이가 제가 시리에 따르는 소리 듣고 자기 밥 주는 법 들고 달려. 저 이번에 정리할 수 있는 화일을 하나 샀거든요. 안에 아코디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수납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티커나 저 닦고 하는 용품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좀 담아서 정리하려고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제 닦고 용품들 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닦고 할 때 이렇게 다 펼쳐놓고 골라서 사용하면 되니까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대충한 닦고 용품들이 많아서 닦고 용품들 다 정리해줬는데 여기 이렇게 화일로 정리해주니까 훨씬 깔끔해졌어요.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스티커들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줬는데 이 통 너무 좋아요. 이 통 좀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진짜 닦고 용품들이거든요. 너무 많아서 진짜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닦고 하고 싶어요. 재료 무한 제공해주면서 막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오늘은 짜장면 집에서 해먹으려고 이연복의 몽란 짜장면 샀어요. 짜장면 소스가 이렇게 냉동으로 올려있고 그다음에 중화면 제가 짜장면 산 이유가 이 파김치랑 먹고 싶어서 산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 파김치. 이거 진짜 맛있어요. 면이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소스도 진짜 넉넉해서 너무 맛있어요. 화이트 머그컵 하나 샀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도트가 박혀져 있는 건데 제가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의 접시랑 이런 것도 많은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손잡이 달린 머그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따뜻한 밀크티 타먹는 거에 좀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하나 구입했어요. 저렴한 가격에. 이거는 이렇게 수세미를 샀는데 이렇게 긴 거는 텀블러 씻으려고 산 수세미고 이거는 그냥 그릇이나 낮은 컵 같은 거 닦으려고 산 수세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근데 이거 원목 수세미 너무 귀엽다. 커트러리 세트 샀어요. 되게 작고 귀여운 커트러리 세트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커트러리 세트를 샀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포크도 작은데 이런 케이크 같은 거 먹을 때나 과일 먹을 때 유용할 것 같고
이거는 커피 마실 때 이렇게 저어서 마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잼 바르는 거, 미니 숟가락, 요거트나 뭐 시리얼 같은 거 먹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짠! 저 이번에는 머그컵 세트 샀어요. 요즘 약간 머그컵에 좀 눈길이 많이 가서 이렇게 또 샀는데,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 브랜드 메이커부터리, 여기서 샀어요. 이것도 이렇게 점박이 패턴이 있는 건데, 여기는 약간 점박이 패턴이 핑크색이 좀 섞여 있어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두 개도 샀는데, 이거는 선물용으로 산 거예요. 친한 언니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싶어 샀는데, 한번 확인해 보여야 돼. 깨졌을 수도 있으니까. 짠! 이렇게 작은 접시를 샀는데, 제가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의 밥그릇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이 접시도 너무 예쁘다. 여기도 약간 핑크빛 도트가 찍혀져 있어서 너무 예뻐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짠! 이렇게 손잡이가 특이한 컵을 하나 샀거든요? 이것도 선물 같이 해주려고 샀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실물이 훨씬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저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집이 왜 이렇게 어둡냐면 지금이 5시 48분이거든요? 오전?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왜 일찍 일어났냐면 동대문 새벽시장을 가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잠옷하기 전에도 시장 조사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밤 12시에 가서 집에 한 3, 4시에 왔었나? 이번에는 롱 원피스 제가 한번 잠옷에 이어서 제작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장 조사도 하고 원단도 보고 오려고요. 제가 평소에 긴 롱 원피스를 많이 입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이가 너무 다 애매해서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길이의 디자인을 해서 롱 원피스랑 뭐 셔츠 원피스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동대문 새벽시장 갔다 오려고요. 잠만 바르고 가야겠다. 찍을 때 저 옆에 있으면 혼자 엄청 조용히 가만히 있어, 방에 댈까? 맛있겠다. 뜨거울 때. 꼭 씹어보니까 맛있네. 귀엽다. 끈도 되게 짱짱한데? 그러게. 이건 뭐야? 화이트로 살까? 이거 되게 귀엽다. 제일 귀엽다. 그랬어? 그래도 우리 동생은 많이 넣었어도. 이게 요령이 하나가 이제 여기 바꿔서 먹었다. 언니는 다니는 게 없어요. 안 먹을 수도 있을 거야. 손을 닦고 냄새가 버려서 모르니까 갔는데 없어졌어.
지금 앞머리 자르려고 가위 가져왔어요. 제가 원래 앞머리를 기르려고 했는데 진짜 못 참겠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앞머리 기르기를 실패해요. 지금 이렇게 눈을 덮는 기장이라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잘라줄 거예요. 너무 맛있다. 어제 동대문에서 산 담요 여기다 깔아줬어요. 그린이 방석에. 그린이가 잘 올라가더라고요. 귀여워. 잘 산 것 같아요. 저 초밥집에서 초밥 포장해 왔어요. 뭐 튀김이 진짜 커요. 맛있겠다. 이거는 김치 광어 초밥이에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거 처음 봐서 한번 주문해봤어요. 이렇게 김치랑 광어랑 같이 있어요. 이게 김치가 약간 볶은 김치를 올려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완전 맛있는데? 아이고. 너무 맛있어서 너무 빨리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번에 실링 왁스를 한번 주문해봤거든요. 유튜브 보고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한번 주문해봤는데 풀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좀 조금씩만 시켰는데 이거는 스탬프 실링이라고 이렇게 녹여주는 건데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저는 핑크색, 카키색, 보라색, 아이보리색, 그다음에 브라운색 이렇게 샀거든요. 다음에 인장, 이렇게 찍어주는 인장을 샀는데 어린 왕자 모양이랑 그리고 꽃 모양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음에 고양이랑 다리랑 이렇게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인장을 돌려서 손잡이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돼요. 스탬프 실링을 녹여주는 국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한 3알 정도 넣고 녹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 정도로 작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스탬프로 찍었을 때 안 달라붙도록 해주는 대리석 판을 샀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레이 색상 사고 싶었는데 그게 품절이 돼가지고 그냥 파란색으로 샀어요. 이거는 우드 거치대라고 여기 안에 초를 넣고 스푼을 올려놓고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고 이건 펜인데 실버랑 골드 색상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찍고 나서 굳었을 때 꾸며주는 용도예요. 그냥 색칠해주고 이러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왔어요. 제가 다이소에서 이렇게 무향 캔들이랑 그다음에 수납함을 하나 샀거든요. 떼면 되나? 진짜 신기해요. 되게 재밌다. 이거 되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거는 별 따는 고양이 모양이라서 약간 검은색이나 좀 짙은 남색 이런 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색상도 사야겠다. 이거 국자 밑에 그을린 게 여기 탁자에 묻었는데 안 지워져요. 이거 어떡하지? 자, 지금 편지 써가지고 봉투를 저걸로 붙여줄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 편지지 파는 샵에서 산 건데 이렇게 펼치면 편지 쓰는 공간이 있어요. 나름 잘 됐어요. 완전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잘 된 것 같아. 귀엽다. 저는 떡국 재료 사러 갔다 올게요. 린 갔다 올게.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떡국 그냥 좋아해가지고 설날 아니어도 그냥 끓여 먹거든요. 파김치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오늘도 양치 한 세네 번 해야 될 것 같아. 이 뭐라 하지? 구실 같은 거. 가스오구시. 요식은 맞는. 아, 가스오구시 오래 살아. 네가 먹는 게 낫겠대. 야, 조금 더. 저 요플레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이런 딸기 요플레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내가 다시 누나한테 대신 전화할게. 내가 생각해줘. 약속해야 되는 거지. 근데 방금 대화. 네. 약간 쎄다가 고마워.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오늘은 친구랑 같이 새해 기념으로 바다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랑 인천이 좀 가까워서 인천으로 바다 보러 갈 거예요. 그럼 갔다 올게요. 안녕. 대박. 우와. 대박. 바다 너무 예쁘다. 눈도 쌓이고 너무 예쁘다. 집에 호빵 사다 놓은 거 있어서 이거 데워 먹으려고요. 안 떼죠. 이 두 개 먹어요. 저 오늘 점심은 쭈꾸미 해서 먹으려고요. 이거 쭈꾸미 먹으려고 깻잎도 샀어요. 당면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넣으려고요. 제가 이번에 쭈꾸미랑 같이 먹으려고 백김치도 샀거든요. 좀 제대로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당면을 좀 늦게 넣어서 당면이 안 익은 것 같아요. 먹어봐야겠다, 당면. 이거 양념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김에도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김도 가져왔어요. 이게 곱창 돌김이라는 건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 친한 언니 주려고 샀던 그릇이랑 컵 포장하려고요. 저번에 동대문시장 갔을 때 포장 끈을 하나 샀거든요. 이렇게 털로 된 끈인데 너무 예뻐서 샀어요. 파스텔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짠! 이렇게 끈이 너무 예뻐가지고 포장이 좀 살아난 느낌이에요. 예쁘다. 그러다가 끈이 두꺼워서 약간 투머치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는 얇은 끈으로 하려고요. 이렇게 편지도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실링 왁스 해서 주려고요. 이렇게 됐어. 끊어줬는데 여긴 앞인데 그린이 사진은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린이 스티커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꾸며.